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나문 민세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제 또이 김경록 고문님을 모시고 또 이제 심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가는 시간입니다. 그 제목이 인구 변화가 좌우할 주택 시장의 모습. 아, 요즘 그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많이 꺼지고 있는 와중에 또 규제 완화 같은 게 되면서 또 다시 살아나나? 약간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데 사실 롱텀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과연 부동산이 이게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그걸 좀 진지하게 뭐 어떤 분들은 무조건 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아직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뭐 주택가격 예측하러 여기 모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 변화가 좌우할 주택시장의 모습을 예측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또 이제 주택시장이 또핫 이슈가 됐는데요. 조금 제가 보기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스탑되는 거의 뭐 구분항성까지 오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낙폭도 크고 하니까 우량 지역을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택 수요에 따라서 주택시장이 어떤 양상을 보일까 하는 거 이걸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주택 뭐 공급 수요가 있겠지만 수요는 이제 금리, 소득, 그다음에 이제 가구 내지는 인구 구조 이런 게 결정하는데 금리, 소득은 뭐 지금 변화하는 걸 아시고 계실 거고요. 좀더 롱텀하게 보는 것이 이제 가구, 인구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령별 혹은 총 가구 수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구 원수죠. 이제 1인 가구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하는 걸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충 우리가 20세부터 뭐 60세 정도가 이제 주택을 많이 수요하는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60세 이상 이렇게 이제 인구만으로 볼 때는 대충 저런 픽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이제 살벌한 게 우리 생산 인구 가뭐 매년 400만 명씩 아 10년마다 400만 명씩 뚝뚝 떨어진다는 걸볼수 있으실 테고요. 뭐 2030, 40 보시면 다 400만 명씩 뭐 감소합니다. 그러게요. 네. 반면에 이제 60세 이상 인구 보면은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 한 400만 명이 증가했다가 그다음 또 앞으로 또 10년 동안 또 400만 명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그쵸. 그런 아예 모습인데 밑에서 올라오는 인구가 예, 줄어드니까.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한 10년 동안도 400만 명 정도 증가했고 앞으로 또 10년 후에 한 400만 명 증가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니까 이게 완전 정반대 모습이거든요. 생산 인구는 오히려 400만 줄어들고 이제 그 고령자 인구는 400만 명 늘어나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인구 변화만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잘못이죠. 주택 수요는 가구를 봐야 되니까요. 뭐 4인 가구가 한 맞습니다. 집을 에 살다가 네. 2인 가구씩 해서 두 집을 살면 사실은 사람은 똑같지만 집은 두 배로 그렇죠. 이제 수요가 예. 늘어나는 예. 거니까 예, 가구 수가 예.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구 수가 여기서 보시면은 인구하고 이제 가구 수 증감을 나타냈는데요. 아주 우리나라가 재미있습니다. 저게 이제 굵은 글씨로 쓴게 이제 증감이거든요. 네. 그 보시면은 인구가 과거 20년 동안에 뭐 대략 480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가 640만 가구가 증가했어요. 오, 그러면은 뭐한뭐150 가구 이상이 예. 분리돼 그렇습니다. 나왔다라고 예, 봐야 가구 되겠네요. 분화라고 봐야 되겠죠. 아, 이게 이런 건 처음 봤는데 되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이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보니까 인구 수는 478만 명이 예. 늘었는데 가구 가구 수는 수는 642만. 642만 가구. 근데 예. 그 전에는 반대였네요. 그 예. 전에는 인구가 늘어난 게 가구가 늘어난 것보다 가구 수가 늘어난 것보다 더 컸었는데 그게 맞습니다. 과거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완전 상황이 트렌드가 역전돼. 딱 바뀌어가지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한 40년을 볼게요. 40년을 보면은 대략 이제 1200 정도 됩니다. 저거는 1300, 1200인데요. 거의 총 인구 수가 40년 동안 증가한 거하고
가구 수가 증가한 게 거의 비슷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그러네요. 사실은 이게 요소가 되거든요.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주택을 지었느냐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집이 부족했는가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특히 건가요? 이제 과거 20년은 정말 핫했습니다. 인구 증가보다도 더 많은 가구 수가 증가했으니까요. 예, 뭐 아주 핫한 기간이었고, 현재 재밌는 것이 앞으로 20년 동안입니다. 인구가 저거보다는 더 감소할 것 같은데요. 93만 명으로 일단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는 313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수와 가구 수의 갭이 드디어 400만 가구가 넘어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갭이 저는 이게 과연 그래서 이 시기를 저는 전환기라고 보는데요. 이 전환기는 이제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 아주 재미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요. 우리가 예측을 할때 전환기가 제일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구 수 증가가 저 숫자가 맞을까 하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여하튼 이제 인구는 한 100만 명이 감소하는데 가구 수는 한 31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 주택가격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주장한 근거 중에 하나가 가구 수가 앞으로도 20년 동안 313만 가구가 증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오를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년이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저는 기간이라고 보아집니다. 주택 시장이 막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클 거라고 보아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040년에서 2050년 가 보면은 인구는 드디어 10년 만에, 제가 이전에 텀은 20년인데요. 지금 텀이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 만인데 인구는 드디어 310만 명이 감소하고 가구 수도 처음으로 100만 가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040년 이후로 오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 이제 주택 시장에 접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혼란기를 저다볼것 같아서 되게 불안하네요. 근데 이제 좀 이게 그런 불과 2050년이면 30년 후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 열심히 운동하고 가려먹어갖고 80세는 넘길 것 같은데 이 혼란을 다 봐야 된다는 게 자신이 없네요, 정말. 네. 전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2000년대 초쯤인가? 그때 이미 이제 우리나라 그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그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신 거의 근거는, 네, 인구였잖아요. 인구는 이제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분들이 못본 거는 가구가 이제 증가를 해서 실제 주택 수요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 그게 이제 지난 20년간의 어떻게 보면 예측 실패? 그런 거라고 하면, 지금은 또 어떤 느낌이 있느냐면, 봤더니 인구가 그 옛날만큼 안 늘어나도 가구가 늘어나니까 주택시장이 괜찮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그 낙관주의가 있는데, 우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가구 수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것도 약간 그냥 우리가 줄지 그어서 프로젝션 한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느낌이 조금 그런 의구심도 좀 생기고, 그거마저도 이제는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그거마저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제 맞습니다.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통계치가 일단 맞다고, 예측치가 맞다고 가정하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구를 총 가구 수가 아니라요. 이 연령별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구주 연령이거든요. 보시면은 그 60대 이상 가구, 그러니까 60세부터 그 이상 가구가 20년 동안 57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50대 이하 가구는 마이너스 2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310만 가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이 수치를 가만 보고 있으면은 이게 주택 시장의 호재일까 악재일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 60대 이상의 고령자 가구의 증가는 주택의 유효 수요층이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대부분 유효 수요층은 50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가구주 연령별로 가구 수 변화를 보면은 이게 310만 가구라는 우리가 그냥 총계치를 보고 주택 시장을 낙관할 전망한 것은 완전히 일은 아니다. 미슬리딩하기 쉽다는 것인데요. 저희 70대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략 210만 가구 정도 되지 않습니까? 70대 이상만. 70에서 79세까지 된 70대만요. 70대만 그 10년 그 연령대만 보더라도 213만 가구라고 저렇게 되어 213만 있는데요. 가구 정도. 2040년 가면은 이게 465만 가구입니다. 70대만 무려 한 250만 가구가 20년 동안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가구 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의 상당 부분이
심지어 70대만으로도 네, 엄청 설명이 맞습니다. 예,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네요. 60대도 뭐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네요. 80대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 가구수의 연령별로 저렇게 구성비 비중을 비중이, 보시면은, 예, 네. 2020년하고 2040년을 보시면은 거의 이제 60대, 70대 비중이 거의 이전 연령대 비중보다 높아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하고 50대하고 합쳐갖고 예. 2020년에는 한44% 정도 대충 그렇게 됐다면 2040년에는 그게 한그렇죠. 32% 정도밖에 맞습니다. 안 예, 되니까 거의 33세. 뭐 예. 10% 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떨어지고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체 이제 가구 수가 이제 중요하니까요. 60대 이상은 570만 가구 증가, 50대 이하는 260만 260만 가구 가구 감소. 감소.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뜯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제가 여쭤보면 사람들에게 아 그러면 주택 시장 별로 밝지가 않네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50대 이하여야 이렇게 뭐 아이 그렇죠. 새 새집을 집도 좀 하는 살 거. 생각이 있고. 예. 60대 이상은 대부분 이제 사시던 집을 그냥 계속 보유한다든지. 맞습니다. 예, 그렇게 잘 가시니까. 이사 안 하거든요. 이사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택 수요의 핵심층이라고 해당되는 35세에서 54세 가구 수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보면요, 2015년이 피크입니다. 아. 그리고 계속 떨어진 걸볼 수가 있죠. 근데 총 가구 수는 이제 통계청에서 전망 수치를 보니까 2039년이 피크입니다. 무려 24년 갭이 있거든요. 우리가 총 가구 수를 본다면은 2039년까지 계속 가구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택 수요의 핵심층, 소위 말해 결혼하고 나서 집을 사는 사람, 그다음에 자녀가 생겨서 혹은 자녀가 성장해서 집을 더 크게 확장하는 층, 실수요층들이죠. 이 층들은 이미 2015년에 정점으로 하고 그 이후 꺾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총 가구 수를 볼때 미슬리딩 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이미 그 밑에 깔려 있는 저변의 흐름은 이미 꺾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이제 1인 가구가 좀 요즘에 이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령화로 인해서 1인 가구 변화도 상당히 이제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 테이블이 보면은 이제 총 가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라고 한 것은 총 가구 수 대비해서 이제 1인 가구 수 비중인데 지금 대략 31.7% 정도인데 2040년 가면은 대략 38%, 2050년 가면은 이제 40%가 40%까지 되네요.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1인 가구와 이것 역시 이제 어디에서 증가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1인 가구 하면은 다 젊은 층들이 이제 가구 분할을 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비중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제 1인 가구 중에서 연령별 비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2020년 같으면은 660만 가구 중에서 연령별 비중을 살펴본 것이죠. 그 30대 이하가 37%, 이제 60대 이상이 33.7%입니다. 그런데 이제 2040년에 가면은 이 보면은 30대 이하 24%로 뚝 떨어지고요. 60대 이상이 52%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에서 그 고령자 가구, 소위 말해 고령 독거 가구가 50% 시대가 곧 2040년도 되기 전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2050년 가면은 1인 가구 중에 이제 고령자 비중이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의 모습이 거의 사실은 고령 독거 가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 뭐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1인 가구의 모습하고 앞으로의 진행될 1인 가구의 모습은 그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1인 가구 중에서 연령별 비중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총 가구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2020년에 이제 30대 이하가 총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11.7%, 60대 이상도 10.7%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9.1%로 떨어지고 2040년 가면은 60대 이상이 와, 20%. 20%. 그러니까 2040년에 가면은 우리 주변의 총 가구 중에 10가구 중 2가구가
60대 이상 가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사시는. 네네. 혼자 사는. 그렇죠. 예. 예. 혼자 사시는 예. 60대 이상 가구가 예. 다섯 집 중에 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불과 한 십몇 년 만에 2040년 정도에 예. 아휴, 2050년이 돼도 저렇게 되고 아, 23.3%가 되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급하게 변한다는 것만큼 저런 가구의 특성도 아주 급속하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런 부분을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나중에 계속 부작용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또 1인 가구 중에서 한번 나누어 보는 겁니다. 독거 가구죠. 독거 가구 중에 나누어 보면은 성별과 이제 지역별로 나누어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고령자 독거 가구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여성 고령자 독거 가구 비중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성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중 현재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남자들은 여성들은 보면은 30대, 40대, 50대 이게 독거 가구 비중이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낮은데 이제 60대, 70대 가면은 비중이 여자들보다는 이제 압도적으로 여자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그렇네요. 되죠.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30, 40, 50대는 이제 남자들 비중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젊은 사람의 가구가 나이든 1인 독거 가구로 움직이게 되면서 성별로도 이제 네. 여성 고령자 독거 가구가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좀 보실 수는 있을 텐데 앞으로도 이제 이 부분은 더 가속화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과 도시와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기 보시면은 지역별로 이제 연령별로 저렇게 독거 1인 가구 비중을 볼 수 있는데 역시 세종시, 서울, 대전 이쪽이 이제 그래도 젊은층, 1인 가구 중에서 젊은층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 중에서 60대 이상은 보시다시피 이제 전남이 1등이고 예, 그 다음에 경북, 전북, 경남 예, 여러분들 보시는 그런 모습이 요렇게 한반도의 이쪽을 그렇죠. 보면 네. 네. 그 지방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미래에 이제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네. 건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좀 더 그 오래 사시니까 평균 수명이 기니까요. 예예. 예.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서 이렇게 집을 지키고 계시다가 그렇죠.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뭐 마을회관에 모여서 이렇게 뭐 하시고 농사 지으시고 할아버지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모습이 여기서 이제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이제 2021년 통계인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60 저쪽에 전남 경북 저쪽은 더 심화되겠죠. 심화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세종 서울시 이런 곳은 특히 이제 서울이죠. 인구가 많으니까 조금 안심하고 있는데요. 서울도 결국 어느 정도는 저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서울도 이제 고령화의 여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요. 서울 도심 지역도 뭐 세종시는 조금 다를 텐데 서울은 이전부터 이제 역사가 있으니까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 사니까요. 서울이나 저런 지역도 결국 고령화 파고를 피해가지 못하고 1인 가구에서 고령자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하고의 양극화는 역시 이제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인 가구의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지역별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전체 주택 수요하고 뭐 관계도 되는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절대 총가구 수 변화에 현혹되지 말고 핵심 연령층 변화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가구 수는 2039년이 정점이고 핵심 연령층은 2015년이 정점. 뭐 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핵심 연령층을 이제 보아야 되고요. 총가구 수 증가는 아까 보셨듯이 고령자 가구 증가에 기인한 것이어서 주택의 유효 수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가 한 60대에 접어들면서 차를 구입할 때는 내 생애 마지막 차다고 생각을 하고 네. 구입을 합니다. 젊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까 민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60대 이상 잘 안 옮기죠 그때는. 네. 그러니까 주택이 일단 주택 시장이 다이내믹이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인 가구 트렌드가 바뀌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젊은 인구 이게 네. 1인 트렌드였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고령자 1인 가구 증가로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유도 이제 가구 분리나 독립, 뭐 젊은 층들의 이런 부분이 아닌 이제 이혼, 사별, 뭐 별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여성 혹은 1인 고령자 독거 가구가 앞으로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데이터 보셨듯이 불과 한 20년만 지나더라도 우리 10가구 중, 5가구 중한 한가구, 가구가 예. 그 고령자 독거 가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령자 여성 1인 독거 가구가 주요한 1인 가구의 위치로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쪽에 이제 우리의 그 사회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정책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1인 가구 증가를 보통 지방의 문제라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방 문제는 뭐 심화는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의 도심권에도 결국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젊은 층들에게 이제 소형 가구를 이렇게 공급하고 하는 것이었다면은 이제 고령자들의 가구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의 방 개수가 하나에서 두 개입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의 1인 가구의 방 개수는 3개에서 4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간의 비효율성 문제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택 정책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서너 개 방을 가지고 있고 한 이런 이제 공간의 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두 가지로 보면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주택의 유효수요 증가는 이미 정점을 지나 꺾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층 중심의 1인 가구도 이미 정점을 지나서 이제 꺾이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택 개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간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주택을 개발할까 하는 부분. 그다음에 고령 독거 가구 비중 50%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네요. 아이고. 이게 뭐그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라기보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뭐 이게 항상 뭐 집이 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집값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게 항상 궁금하신데 뭐 우리가 다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주택 시장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는 어려울 거다. 인구라든지 고령화든.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되게 빨리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또 다른 건 제가 어떤 걸 느꼈느냐면 한동안 우리가 이제 소형 평형 뭐 이런 게 한창 인기를 끌다가 그다음 너무 소형 평형만 있으니까 또 대형 평형이 필요하다. 이제 뭐 주택 수요의 그 변화를 제대로 캐치를 못 한다 그러면서 또 대형 평형 중심으로 막 갔는데 미래를 보면 다시 또 소형 평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게 제가 너무 이제 부동산 시장 뭐 전문가처럼 이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일단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정책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에게 적합한 그런 어떤 그거를 지금부터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게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아줌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지난 뭐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기억한 20년, 30년 이렇게 되돌려 보면은 근데 이제 소득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소득의 증가함에 따라 주거 환경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 층이라도 뭐 그냥 좁은 뭐 그런 글쎄요, 이게 적당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적당한 규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살던 습관을 또 급격히, 특히나 나이 들면서 바꾸기는 힘들어가지고, 사실 짐 정리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것도 젊어서 하는 일이지. 그래서 그런 어떤 소득 변화, 또 선호의 고급화,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인구 변화라고 하는 큰 흐름과 맞물려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굉장히 정말 학자로서는 흥미롭지만 또 생활인으로서는 걱정스러운 그런 현상이 될것 같습니다. 저 이제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소득 뭐 아주 중요합니다. 만 달러에서 우리나라가 3만 달러로 올랐으니까요. 주택 수요도 당연히 이제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텐데 저는 이제 과거 20년을 변화를 좀 이제 까먹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만 달러에서 지금 3만 4천 달러로 이제 불과 20년 만에 올랐는데 앞으로 이 속도로 오를 것인가 하는 거죠. 아, 네, 저는 1인당 소득이 그쵸. 절대 그래 못 오르리라고 보고요.
뭐 일부에서는 소득 아 10만 달러 시대 아, 이런 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평균 1인 소득은 그렇게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도 제가 이제 2000년에 처음에 이제 채권 운용을 할때 국채 금리가 8.5%였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떨어져서 제가 거의 이제 현업에 있을 때 거의 뭐1% 네. 수준까지였습니다. 그게 이제 20년 동안 트렌드였죠. 소득은 만 달러에서 3만 4천 달러. 금리는 8.5%에서 1%. 가구 수는 아까 보시듯이 한 640만 가구가 네. 증가하고. 그게 20년 동안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앞으로의 20년 동안은 가구 수에서 가구 총가구 수는 증가하는데 네. 핵심 연령층 가구 수는 감소하고 금리는 지금 저점을 치고 좀 올라가고 있고 소득은 상당히 조금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 이거 자체가 이제 주택 수요의 일단 큰 과거 20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져오게 될 그렇네요. 거라서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20년 기억은 좀 잊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주택 수요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은 총 가구 수를 지역별로 다 뜯어봐야 됩니다. 아까 1인 가구처럼요.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의 핵심 지역의 그 가구 수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거는 젊은 가구다 이런 네. 쪽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분양 시장도 지금 양극화 벌써 양극화 되지 않습니까? 지방은 네. 미분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서울의 핵심층은 막 이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양극화되면서 네. 일어날 부분. 일것 같고요. 여하튼 앞으로 한 20년 동안의 전환기에는 뭐 주택 정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수요자들이 가서 주택을 수요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잘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제일 큰 요인이 금리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신나게 올리다가 왜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할까? 하면은 금리 인상 물가보다 더 무서운 놈이 나타났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경기 침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비유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앞에 늑대가 두 마리, 세 마리 있어서 막 놀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늑대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 그런데 뒤에 웬일인가 하고 마음을 놓았는데 뒤에 이제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 침체 부분이 미국도 내년에 들어갈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뭐 따라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 주택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말씀드리면 큰일 나긴 한데 그 부분은 뭐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투자나 뭐 구매나 이런 거는 본인의 책임하에. 투자 방송 아닌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 흐름을 이제 말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큰 흐름을 알고 그 안에서 이렇게 그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뭐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책 당국이나 이게 단기 흐름만을 보고 이렇게 막 왔다 하다 보면 나중에 지금 낭패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뜻에서 오늘 와주셔서 아주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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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숙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이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